사장님 좋으세요. 야, 아주 그냥 저렇게 입가에 미소가.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네, 네. 형님 신발 좋아하신 게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. 네네. 궁금해요. 그러니까 저는요,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가정용품이 좋지 않았어요. 그때는 나이와 프로스를 신는 친구들이 반에 없었지 별로. 손을 꼽았어요. 네. 왜냐면 80년대 초반이니까. 그렇죠. 네. 네, 80년대 초반에 뭐 나이를 네. 한번 진짜 신어봤으면 게. 소원이 없는데, 야, 그 7,000원 차이가. 프로스를 신게 하네. 그러니까. 어머님이 7,000원 더 쓰시면 정말 꿈에 신을 수 있는데. 그때 짜장면이 얼마였죠? 500원. 네, 맞아요. 그럼 큰 돈이에요. 네, 짜장면 500원 때죠. 짜장면 500원 때. 그래서 이제 뭐 한 5-6년 전서부터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 옛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신발을 보면서. 신발 얘기할 때마다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, 이게 항상 출시일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출시일이. 네. 그거 생각하면 즐거운 거야. 맞아, 맞아. 못 사. 근데 사실 네. 사실 못 사요. 왜냐면 못 사. 근데 사실 네. 사실 못 사요. 왜냐면 할 수 없지. 그게 문제야. 예. 네. 왜냐면 뭐 진짜 선수들이 네.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맞아요. 뭐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지가 않으니까. 손보다 빠른 사람. 네.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 없다. 예. 네. 그걸 뭘 해도 안 되는 거야. 아니, 인터넷 망까지 조정하더라고. 안 돼, 안 돼.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. 네. 컴퓨터도 직구용 컴퓨터 따로 있고. 안 돼.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핸드폰으로 네.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즐거워요. 못 사도. 맞아요. 그게 얘기거리. 네.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다 막 신발 이런 거 보면 하나씩 짚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저때는 저랬지. 그러니까요. 이때는 이랬지. 맞아요. 마치 형님들 노래 하나에 저희가 이제 그 인생의 추억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. 음악 들으면. 예, 음악 들으면 그때로 돌아가듯이. 맞아요. 신발 똑같아. 신발 보면. 네. 근데 요새는 그래도 주변에 신발 좋아하시는 분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화도 되게 많이들 이해하시는 그치. 편이지 않나? 맞아, 맞아. 덕후 문화가 좀 자리가 잡히면서 저는 오히려 뭐 한 가지에 미쳐있는 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건강한 크레이지라고 아유, 생각해요.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그럼 이게 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이 기간 동안 자기가 잡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맞아요.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회사에서 슬슬 받으면 집에 와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래. 신발 하나 까서 맞아요. 맞아요. 보고 돌려보고 냄새 맡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거예요. 아, 저 맛이야. 맞아요. 어렵게 구한 신발이 뭐 오늘 도착합니다라는 아, 집에 가야 돼. 택배 문자 다 오는데. 아, 택배 그러니까. 아, 저 문자 하나면 뭐 그죠? 네. 어, 이상우 씨 연예 대상 후보입니다. 이거보다 더 그죠? 그건 아니죠. 후보가 더. 죄송합니다. 이게 맞죠?